아저씨에게 그 몇십 년 그걸 그 내니까 아이고 이 감당을 못하겠대. 예. 어차피 장처럼들이 그냥 이렇게 말면 후회가 되지. 막상 기박 가서 그래 돼서 봐. 한국 군인들이 일본 가시나들 들다 그래서 벌써 핵을 집어서 그놈들은. 자식들 보기에 며느리 보기에도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죄인 같고 그래서 여기를 왔어요. 왜 이렇게 기구한 운명인가 하고 좀 깨쳐보려고 기도하러 많이 댕겼어요. 아침 전에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고 이제 저녁에 저녁 먹고 하고 지금 해방받아서 나와 이렇게 나 먹고 이제 죽기도 해도 할 나라도 편안히 살다 죽자 하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좀 재밌게 사니까 좋은 거지. 다른 데보다는 정말로 우리나라에 그래도 뭐 요양시설에 1% 안에 들지 않을까? 그때만 해도 그 할머니들이 외롭고 그러는데 그런 큰 스님님이 돈도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둘이 논아주고 자랑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재미나게 지냈었어요 스님들하고. 그렇게 지켜보려면 그렇게 될 때까지 지켜보려면 할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 손님들이랑 우리를 건강하라고 막 기도를 해주고 곁에서 네. 이렇게 잘해주고 하니까 뭐 우리는 걱정이 네. 하나도 없대요. 할머니,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할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